자, 4강의 3번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되게 쉬웠어. 목소리가 이런 이유는 알지? 자, 나 일어나서 그래. 자. 적이라는 개념이랑 반대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일단. 자, 되게 쉬워요. 자, 반대자는 그냥 의견이 반대되는 사람. 저는 A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B안으로 가자. 아니요, A안이 훨씬 장점이 많다니까요. 아니, B안이 좋아. 요게 반대자. 적은 뭐야? 이제 그걸 넘어서서 서로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진 거야. 부정적인 관계가 된 거야. 서로 싫어하는 사이. 반대자는 의견만 다른 거. 적은 서로 싫어하는 사이. 요 지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반대자가 적이 되지 않도록 논쟁 후에는 잘 풀래. 잘 해결하래. 반대자가 적이 되면 안 좋대. 왜? 앞으로 그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할 거니까. 자, 1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One thing that managers have to keep in mind is. 자, 관리자 높은 지위죠, 여러분. 막 직원을 관리하는 사장이라던가 그런 사람들. 자, 관리자들이 명심해야 할한 가지 것은 is입니다. 대절입니다. 대절 볼게. They should mend fences. 그들은 울타리를 고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대. After any fight. 어떠한 싸움 후에 울타리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래. 자, 그럼 볼게요. 경영자가 명심해야 할 거는 말다툼한 다음에 울타리를 고쳐야 한다는 거래. 자, 나는 개인적으로 4번, 아니 4번이래, 3번. 3번에서 문제를 낸다면은 내용이 너무 쉽기 때문에 함의 추론을 내고 싶거든요. 여기 함의 추론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봐봐. 여기를 잘 봐봐. 나오면 1번 문장이 제일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봐봐. 싸움 후에 울타리를 고쳐야 한다는 거를 명심해야 된대. 싸움 후에 울타리를 고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다툼 후에도 관계를 정상화, 되돌려야 된다. 다시 normalize, 정상화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They should normalize the relationship even after the argument. 싸움 후에도, 다툼 후에도 이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말이요, 여러분. normalize, repair, recover, fix. 아니면은 keep은 약간 애매해서 좀 나올까 싶기는 한데 뭐 이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좀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그래가지고 매니저들이 명심해야 하는 거는 논쟁 후에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래요. 자 2번 볼게요. Opponents 적은요. 미안합니다. 적이 아니에요. Opponent은 반대자예요. enemies랑 착각을 잠시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딱두 가지 대상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나처럼 하면은 큰일 나. 약간 이제 큰일 나는 거야. 혼나는 거야, 이제. 자, opponents. 반대자들이에요. 반대자들은 are not necessarily enemies라고 돼 있는데,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필연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분 부정이야. 꼭 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꼭 적이 되는 건 아니래요. 적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0%는 적이 될 수도 있으나 80%는 관계를 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대충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반드시 적은 아니다. 자, 반대자는 반드시 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 후에 아, 야, 이따 커피나 한잔 하자 하면서 넌 A안이 좋은 거 같아? 야, 그래도 나는 B안이 좋은 거 같아. 야,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아, 그냥 우리 너무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은 같지 않자 하면서 풀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반대자가 반드시 적은 아니래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번, an opponent, 그 반대자는요, disagrees, 뭐 한대? 서로 동의하지 않는데 반대한대요. 너에게. On the issue, 그 사안, 그 안건, 그 이슈에 대해서. Of course, 물론. 당연히 반대자니까 반대를 하겠지, 그치? But, 근데 enemies, 적들은요, are ones. 자, 여러분 여기 적들이요. 그래서 여기 S 원한명 아니야? 여러 명이야? 적들은 원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꾸며졌다. With whom you als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이라고 돼 있는데 너가 또한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적들은 너가 그들과 이제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입니다. 아 반대자는 그냥 반대 입장. 그냥 그 논점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적은 뭐야? 관계가 아예 나쁜 사람 아예 감정이 나쁜 사람 오케이?
자, 여기 어법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어법 포인트를 안 봐가지고 요거 한 번만 보고 갈게. 자, 매니저들은 명심해야 돼요. 뭐를. 여기 목적어 없기 때문에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였고.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명사 단어 구절 절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다시 보면은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일단 명사를 꾸며준 것까지는 알겠어. 우리 그거 하나만 기억할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냥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you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너는 가졌다, 부정적인 관계를. 또, 뭐뭐를 필요해? 뭐, 목적어 필요해? 아니지. 완전하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Enemies are ones. 그 다음에, and you als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hem. 이런 문장이 있었어. 얘들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 그럼 and랑 them 지우고 who로 바꿔볼게. Once, who you als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with가 여기가 있어도 되고 앞에 붙여줘도 되고. 그 대신 조심해야 할 거. 그냥 이거는 생활 상식 같은 건데요. 생활 상식? with, who는 없어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후가 whom으로 바뀝니다. with, who는 없어요. 그냥 저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고 생활 상식. 자, 그래서 지금 opponent는 의견만 다른 거, 그냥 논쟁하는 사이.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적은 쟤 너무 싫어 이런 사이 됐지? 자, 4번. That makes it personal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것은 만들어요. 그것을 personal, 되게 personal하게 개인적으로 만들어요. 무슨 뜻이야? 한번 자기가 생각해봐 지금. That makes it personal. 그것을 personal, 되게 개인적으로 만들어요. 자, 4번 문장 조금 대시 가리키는 게 뭔지,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 암기하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That's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이것을 우리말로 서술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말로 서술하세요. 혹은 대시 가리키는 것을 서술하세요. 혹은 이시 가리키는 것을 서술하세요. 혹은 다음 문장의 함축 의미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집중해서 풀이를 하고 넘어가자. 자, 대시 뭐냐면은 앞 내용이야. 그 2번, 3번 있지. 오포넌트랑 에너미가 차이가 있다라고 한 거. 오포넌트는 이런 사람이고 에너미는 이런 사람인데 오포넌트가 반드시 적은 아니야 라는 내용. 자, 오포넌트가 반드시 적은 아니야가 대시야. 오포넌트가 반드시 적이 아니라는 것은 만들어. 이시 뭐냐면은 상대방이 적이 될지 반대자가 될지를 personal, 개개인별로 약간 좀 개개인의 선택별로 다르게,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이런 문장이야. 자, 여기 풀어놨어요. 여기 볼게요. That makes it personal. 자, 오포넌트가 반드시 그 enemy가 아니라는 사실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꼭 적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그 사실은, 자, 그 의견이 다른 사람이 반대자가 될지 적이 될지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꼭 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사람이 반대자가 될지 적이 될지는, 아, it이 가리키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밑줄을 긋다가 지워졌나 봐. 자, 의견이 다른 사람이 반대자가 될지 적이 될지는 개인적이다. 즉, 개개인마다 다르다. 개개인마다 다르다.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좀 다르다. 자, 이거 좀 암기 좀 해놓으세요. 자, 오포넌트가 반드시 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포넌트가 에너미가 될지 아닐지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 외워놓으세요. 여기다가 또 퍼블릭 써놓는 사람은 없겠죠? 자, 볼게요. 1번. You often can work with opponents and strategize towards mutually successful outcomes. 자, 보겠습니다. 자, 너는 반대자랑은 일을 할수 있겠죠, 당연히. 뭐, 반대자 있으면은
괜찮잖아. 뭐 의견도 많고, 그치? 자, 너는 반대자랑은 함께 일을 할수 있고, 그리고 잠깐만 병렬구조. You can strategize 그 전략을, 스트래터지가 전략이잖아.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야. Toward 뭐를 향해서? Mutually 상호적으로 successful 성공적인 outcomes 결과를 향해서. 자,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온 겁니다. 지금 mutually 부사가 형용사 꾸며줬고, 형용사는 명사 꾸며준 거지, 보이지? 자, mutually 상호적으로, 그러니까 서로서로에게 성공적인. reciprocally, jointly. 자, 상호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제 같이 전략도 세우고 같이 일을 할수 있어요. But, 근데, 적은 are far more difficult and consequently far more dangerous. 적들은요, 훨씬 더 어렵고요. 그리고, consequently 따라서 적들은요, far more dangerous,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 확실히 적보다는 오퍼넌트가 도움이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 뭐, 아, 여기네. 못 찾고 있었어. 반대자는 함께 일할 수 있고 서로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향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괜찮은 관계인데, 적은, 아, 위험해. 자, 6번. Try to keep opponents 명령문 주제문이다. 자, try. 노력하세요. 뭐 하는 것을 노력하세요? 얘들아, keep, stop, prevent, prohibit, inhibit, ban, a from ing 다 무슨 뜻이야?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자, 막으세요. opponents 반대자가 from becoming 되는 것을 막으세요. enemies 적이 되는 것을 막으세요. 반대자가 적이 되는 것을 막으세요. And 그리고 work 노력하세요. To turn 뭐 하기 위해서? enemies turn A into B 하면 또 무슨 뜻이야? A를 B로 바꾸다지. 자, 오, 점이 찍혔네. 자, 적을 turn enemies into 단지 opponents, 그냥 사소한 opponents 뭐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단순한 반대자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단순한 반대자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반대자를 적으로 바꾸지 말고요. 그다음에 적을 반대자로 바꾸세요. 됐죠? 주제문입니다. Find points of agreement라고 돼 있는데, 자, 합의점을 찾으세요. And 그리고 find ways 방법을 찾으세요. 어떤 방법? You can legitimately support those 너가 정당하게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Those 누구를? 사람들. 어떤 사람? Who were your opponents? 너의 반대자였던 사람들을 지지할 수 정당하게 지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 야, A가 좋은데 B가 좋은데. 아, 그러면은 그냥 내 B에서 그러면은 이 포인트는 내가 쓸게. 그냥 이렇게 가자. 합의점을 찾으세요. 혹은 너가 이제 그 반대자였던 사람들을 정당하게 이렇게 지지해 줄수 있는 반대 말고 지지해 줄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세요. 어렵지 않고요. 자, 여기 볼게요. The way랑 how 같이 쓸수 없기 때문에 여기 같이 쓸수 있는 거는 관계부사 how를 대신할 수 있는 in which라던가 관계부사 how를 대신할 수 있는 that을 써줄 수 있겠지. 관계부사 that을 써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당하게가 지금 동사 꾸미고 있기 때문에 부사 쓴 겁니다. 자, 도스 누구야? 오퍼넌이었던 사람들. 자, 8번 볼게요. The subject of the fight, 그 싸움의 주제는 will eventually recede. 이거 단어 외워놓고 점점 어떻게 될 거야? 희미해질 거야. 싸움의 주제는 점점 희미해질 거야. 뭐 별표까진 필요 없겠지, 그치? 희미해질 거야. 나중에는 이제 뭐 때문에 싸웠었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 그치? But, 근데, you still need the relationship. 너는 여전히 그 관계는 필요해. 그래서 그 관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적이 되지 말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쉽죠? 나올 만한 내용들 여러분 한 포인트 한두개 정도 있었습니다. 꼭 외워놓고 이거 문장 삽입 포인트 만들어 놓으세요. 오포넌트가 적은 아니야. 반드시 적은 아니야. 오포넌트 적 설명 나오고 그것이 차이를 만든다. 외워놓고. 오케이. Okay.